요한복음 1장은 저희가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일곱 가지 측면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각 증언의 방법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첫 번째 증언은 누구에 의한 증언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또 그 다음 세례 요한의 증언 다음으로는 37절부터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있는 안드레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43절부터는 빌립의 증언이 있죠. 그리고 또 46절에는 나다나엘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절부터 예수님의 증언으로 이 일곱 가지의 증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은 좀 교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했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네 가지의 측면에서 예수님을 정의합니다. 교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영원한 존재. 이것이 바로 이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창세전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바로 영원한 존재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조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이 근원이 바로 빛으로 사람에게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1장 이제 밑에 내려가다 보면 도성인신에 관한 얘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바로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도성인신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영원한 존재, 창조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리고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도성인신하셨다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1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중에는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내리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줄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레마의 음성을 기반으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로 증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바로 창세기 22장 8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절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을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한 키워드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겠죠.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갈 때에 이삭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8절 말씀. 그래서 아들아, 이삭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들아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과 그리고 36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한글에는 두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 우리는 어리다고 하고 양, 어리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글에서는 형용사이죠.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명사.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가 되어서 이렇게 어린 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문에는 그리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램. 그러니까 영어로는 한 단어죠. 램. 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린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램. 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을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NIV 성경 기준으로는 성경 전체에 신약 성경에 31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31번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이 예수님을 램이라고 부르는 저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바울 서신이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다른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만 나오는데 31번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단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두 번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29분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전부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분 지금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참조로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게 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37절과 38절입니다.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무엇이 모티브가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이죠.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뒤에 나오는 40절에 보면, 40절 이후에 보면 한 명은 안드레이죠. 그래서 또 다른 한 명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합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할 때 그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6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말이죠.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랍비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랍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가 아니에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발음 나는 그대로, 발음 나는 그대로 헬라어로 표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랍비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또 한글에는 되어 있는데, 이 랍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래 이 랍비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마이 로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이 로드. 그리고 혹은 마이 마스터. 그러니까 마스터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서번트가 자기 집의 뭐 주인, 마이 마스터. 혹은 제자가 스승에게 my master, 바로 이런 관계죠. 상하 관계에 있는. 그럼 결국 말하면 my lord라고 하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왜 이 랍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을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선생님이다 해서 이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런 주님이란 뜻보다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로 많이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두 제자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에 따르면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자기네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주님이라는 뜻보다는 선생님이여 하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좀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닌가. 저는 좀 그러한 뉘앙스를 가집니다. 이 랍비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불렀죠. 자, 이어지는 40절부터 있는 바로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1장 40절과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안드레는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죠. 시몬 베드로 형제.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바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안드레는 메시아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세례요한의 두 제자는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몇 시간 동안 함께 지냈죠. 하루 동안, 거의 하루 동안 지나면서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쨌든 뭐 기적을 보았든지 어떤 설교의 말씀을 더 들었든지 하였을 텐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 이렇게 증거한 그 근거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말을, 증언한 말을 들은 것이죠. 이러한 말을 우리는 헬라어로 무슨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케리그마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지금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는 그 동기가 된 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 즉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입술로 육성으로 안드레의 귀에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은 그러한 관점에서 좀 이것을 부각하고 싶어서 주장하고 싶어서 1장 40절에서 요한의 말을 듣고 이렇게 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조금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40절 옆에다 좀 적어놓으세요. 케리그마의 말씀.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거한 동기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레마의 음성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그리고 이 안드레가 증언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근거가 된 것은 바로 케리그마의 음성이에요. 누구로부터 들은 케리그마의 음성입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은 케리그마의 음성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3절부터 이어지는 바로 빌립의 증언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바로 따르게 된 제자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나다나엘에게 증거하고 있는 방법을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에 빌립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나다나엘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어떠한 이름으로 타이틀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한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보충 설명하면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알고 있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구약의 선지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 아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해서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한 그 근거가 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래서 그 타이틀을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일장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도대체 이 의미는 무엇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아니, 그냥 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실제적으로 목수로 일을 하고 그 가정이 살던 곳이 나사렛 그 동네니까 그냥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 붙인 것이 아니냐.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해석이라고 한다면 굳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앞에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과
모세율법과 여러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1장 45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장 23절 때문에 모세율법에 그리고 선지서에 기록한 내용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빌립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굳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이름을 붙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2장 23절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3절을 씁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타이틀로 불리워지게 될 것이다. 이 칭하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에 보게 되면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칭하리라 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사도가 기록하였다라고 저는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방금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일단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두 군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았겠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나타나는지 구약 성경에 예수님 메시아 장차 올 메시아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 이름과 연관이 있는 성경 구절이 과연 구약 성경에 존재하느냐 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지금 이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가령 예를 들면 베들레헴처럼 미가서에서 유대 마을 작은 고을에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 것과 같이 그렇다면 갈릴리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런 타이틀을 가질 것이다 라고 그렇다면 예언한 선지서가 있느냐 그러한 선지서의 내용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장 23절과 요한복음 1장 45절은 그러면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이 나사렛과 비슷한 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를 찾았습니다. 그 히브리어가 무엇인가 하면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바로 대표적인 나시린이 사사기에 나온 나시린 누구입니까? 삼손이죠. 그와 같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구약의 내용 중에 나시린이 예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시린과 발음이 비슷한 동네 이름인 나사렛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의외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추석을 하는 추석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나시린과는 연관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양하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많은 해석 중에 이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성경 추석서에 보게 되면 이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통칭하는 지칭하는 어떠한 구약 성경의 지명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에 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야, 너 나사렛 출신이지?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욕이에요. 야, 너가 대구 출신이지? 서울 출신이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사렛 출신이지 하면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업신여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물론 유다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에게도 갈릴리 지방 자체가 북쪽 갈릴리 지방 자체도 업신여김을 당하는 동네 전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신여김을 당하는 갈릴리 지방 중에서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더 많이 멸시를 받는 곳이었어요. 그 조그만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누군가가 나사렛의 누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멸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상당히 멸시받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는 사람, 완전히 이 소외계층, 멸시받는 사람, 천대를 받는 사람, 완전히 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천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장차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나사렛 예수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집이 나사렛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천대를 받는 동네에서 사시게 된 것이죠.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선지서에 기록된 마태복음 2장 23절을 다시 읽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천대를 받는 멸시를 받는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49장 7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 옆에다가 이사야서 49장 7절, 이사야서 53장 3절이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서 49장 7절과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여러 선지서에 기록한 내용 중에 대표적인 거 지금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요. 그리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 53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핍박받으시는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는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바로 이 의미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로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시편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에 한 두 개만 더 살펴보고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시편 69편 8절과 시편 22편 7절입니다. 69편 8절과 22편 7절입니다. 시편 69편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비유, 예표의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다. 형제에게 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형제에게 객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백성들로부터 영접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바로
1장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것이 시편 69편 8절에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기셔서 시편 22편 7절입니다. 시편 22편 7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시편 69편 8절에 보게 되면 형제에게 객이 되는 자, 그리고 시편 22편 7절에 보게 되면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자예요. 바로 예수님 사역 당시에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객이 되었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죠. 바로 이것이 선지서 그리고 시편 각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대로 바로 예수님이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나사렛 출신이다 해서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붙여졌다고 해석을 합니다. 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멸시받는 또 이렇게 버림을 받는 그러한 분의 상징으로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이 근거가 된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빌립의 증언은 무엇에 근거한 증거입니까? 증언입니까? 로고스에 의한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은 무엇에 의한 증거였습니까? 레마의 음성에 의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알아보았던 안드레의 증언은 무슨 말씀에 관한 증언이에요? 케리그마의 말씀에 의한 증언이에요. 그리고 빌립의 증언은 무슨 말씀에 의한 증언입니까? 로고스에 기반한 증언이에요. 저는 이렇게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형태로 보여집니다. 레마의 음성과 케리그마의 음성과 로고스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장 46절.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무엇에 근거해서 증언하고 있는가? 좀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자, 1장 47절을 보겠습니다. 1장 47절 말씀부터 49절입니다. 1장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세 가지로 부르죠. 첫 번째, 랍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호칭하고 있죠.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 근거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까? 빌립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빌립은 나사렛 예수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다나엘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안 믿었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그런 선한 메시아가 올 수 없어. 이렇게 부정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면 놀랐겠죠. 자신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나다나엘을 이전에 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보았다고 합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다나엘은 깨닫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그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삶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잎이 큽니다. 잎이 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중동, 중근동 지방은 굉장히 더운 나라죠. 햇살이 강하고.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잎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런 우리의 찬양들이 있죠. 무화과나무 아래가 그늘이 집니다. 그늘이 지게 되면 그늘이 지지 않는 바깥보다는 2, 3도씩 낫겠죠.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거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겠죠. 이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다나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자신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자신을 보았다고 하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만났던 분은 누구입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거나 자신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무엇이라고 느낍니까? 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와 만났던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랍비요. 이 랍비는 바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부른 처음 첫 호칭이죠. 그렇죠? 랍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랍비요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추가로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뒤에 다시 나누게 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 뒤에 다음에 나누게 될 이 세 호칭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나사렛 예수다,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호칭. 지금 1장에 열거되고 있는 7가지 예수님의 이름 중에 이 세 가지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다나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하는 이 호칭, 이스라엘의 임금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왕, 왕이라고 이 표현은 세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건 참조로 좀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즉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임금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27장 42절, 마태복음 27장 42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나사렛 예수 인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임금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42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2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마태복음 27장 42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의미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죠. 그죠? 비웃는 것이죠. 옆에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조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조롱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2절도 동일한 장면입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42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은 동일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주변에 있던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불렀던 호칭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요한사도가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글을 번역할 때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저는 번역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전부 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도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만 유독
마태복음,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로서이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왕의 다른 좀 예스러운 표현인데 임금이라고 한글 성경에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저는 좀 나름대로 좀 궁금해 했어요. 임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한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왕으로 번역한 것이 조롱하는 데 사용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장 49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바실레아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좋은 의미죠. 조롱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한 것이에요. 한글만 다릅니다.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냥 뭐 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님의 증언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다나엘이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봤어 하니까 놀란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이죠. 나다나엘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야. 더 큰 일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부터 7가지 기적이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2장에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 첫 기적이 바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일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더 큰 일에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7가지 기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큰 일이라고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하실 때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7가지 기적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7가지만 발췌를 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큰 일은 7가지로만 좀 국한을 합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물론 모든 기적 이렇게 신 모든 기적을 다 지칭하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의 내로다운에서 국한에서는 7가지 기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51절에 있습니다. 51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타이틀을 무엇이라, 예, 인자. 자, 인자 위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예수님은 우선 자신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또 두 제자는 랍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다라고 봅니다. 인자의 의미가 뭡니까? The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한 가지로 또 표현합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 위해서? 자신이 위해서.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인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신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자, 먼저 인자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신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표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일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수는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도성 인신하셨어요.
1장 14절에 보면 도성인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셨다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 육신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육신은 영원한 것입니까? 제한적인 것입니까? 제한적인 것이죠. 즉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즉 이 의미가 바로 인자의 의미예요. 자, 인자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서 1장 14절에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육신에다가 화살표를 좀 연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고 또 죽을 수 있는 존재, 육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죠. 즉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하실 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인자 이퀄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인자 이퀄 하면 인자 이퀄 바로 구속사역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혹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Son of Man, The Son of Man 인자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면 무엇이에요? 아,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인자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 더 큰 이름 빼고 51절에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인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을 알고 있죠. 1장 51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세기 28장 12절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자,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다 같이 듣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아,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자,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과 연관이 있는 단어 하나만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를 말할까요? 자,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여기에 이 문장 중에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예수님께서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인용한 인자와 매칭이 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그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요한복음 1장 51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그 위에서 할 때 그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인자죠. 인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다면 요 그를 동그라미 치세요. 그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라고 적어놓으세요. 바로 인자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와 인자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말하는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를 동그라미 쳐서 어디에다 화살표를 해놓으면 됩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닥다리죠. 그러면 다시 창세기 28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요한복음 1장 51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인자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로 돌아옵니다. 인자는 무엇이에요? 사닥다리죠. 자, 그렇다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예수님이 이퀄
사닥다리. 금방 알겠죠? 예수님의 이꼴 사닥다리. 자, 그럼 사닥다리는 무슨 의미예요? 다시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어떤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에 대한 설명이 있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요.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사닥다리의 한쪽 끝이 어디에 닿아 있다고요? 하늘에 닿았고. 자, 이 사닥다리는 우리 집에 있는 그냥 조그만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이 사닥다리는 무슨 사닥다리예요? 땅에서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예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 와서? 땅에 왔다가 다시 하늘을 올라가는데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늘까지 가요. 사닥다리를 타고. 그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어디까지 옵니까? 땅에 왔다가 다시 또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요. 사닥다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땅과 누구를 이어주는 역할입니까? 땅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예요. 땅에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통로의 수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닥다리예요. 땅에 있는 우리 존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사닥다리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 땅과 땅에 있는 존재들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존재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인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나중에 14장에 가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은 어디에서 설명이 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의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바로 그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다다르는 사닥다리가 될 것이다. 사닥다리는 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 내용 이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무슨 비유로?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의 사닥다리의 예화를 들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이 꿈꾸었던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방도가 되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존재인 인자. 그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요? 우리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셨다.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일곱 가지 그룹으로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네 가지, 그죠? 교리적 관점에서 네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시다, 창조주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바로 이 땅에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죠? 바로 그분. 그리고 이어지는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제자들은 랍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다나엘은 랍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인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다. 하나님께 통하는 통로이다. 구원의 통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이 일곱 가지로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신 분이에요. 설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분이다. 아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분이다. 하나님의 그런 특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대표적인 종파가 누군가 하면 바로 몰몬교입니다. 몰몬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 신은 우리보다들도 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생활들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역시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몰몬교 계열의 아르메니안 계통 저희가 전부 이단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일곱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음성과 캐리그마의 음성과 로고스의 음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직접 자기가 증거하였다고 하는 것을 요약정리해서 일곱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성을 가진,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시오.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진 인자, 사람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 가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